모든 역사는 한 장의 사진으로 남는다. 뉴스로 추억을 소환하는 레트로 감성 라떼 맛집. 뉴스와 함께 세상 모든 것의 역사를 알아보는 시간. 인생이 뉴스다. 우리의 인생 사진을 만나볼 수 있는 유튜브 사진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기는 라떼 월드. 까치까치 설날은 아, 예. 어저께고요. 야.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옵소서. 봉투 봉투 열렸네. 아, 다다라 다다라. 예, 동생한테 받자. 나는 등밖에 못 봤어. 아까 생각을 못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요정과 함께하는 라떼월드 시작해 볼 텐데요. 어, 본인이 더 요정이잖아요. 어, 뭐예요? 아, 오늘 공주님처럼 하고 와가지고. 어, 장면 공주면서. 한 번만 더 요정이라고 해봐. 그냥 방송에 방해되는 멘트 아주 경고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요정입니까? 예, 요정보다 더 이쁜 욕정이죠. 아, 욕정. 아. 네, 욕정이 가득 찼어요. 좋아요. 삐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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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 어우, 귀에서 피나겠네. 아, 우리 오늘 하루는 요정이라고 해주자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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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날이잖아요. 네. 자, 얼마 안 있으면 정말 민족 고유의 명절 설이죠. 다들 설날 많이 기다리시는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설날은 뭐가 가장 떠오르세요? 아유, 그러면. 뭐 아까 전에도 계속 봉투 봉투 열렸네 하는 거 보니까 아, 역시 뭐 돈이죠, 돈. 세뱃돈. 아, 그리고 또 저희 때 다 공감하실 거예요. 네네. 그렇게 설날 되면 뭔가 복을 많이 받으라는 의미에서 동네에 복조리 장수가 이렇게 탁 한 보따리를 이렇게 짊어지고 와서 복조리 사려! 복조리 사려! 나 이거 봤어. 이게 왜냐면 그게 이상하게 찹쌀떡 아저씨가 잠깐 찹쌀떡 내려놓고 이때 그 한철 장수 하신 것 같아. 똑같아. 찹쌀떡 메밀묵 이거잖아요. 어. 복조리 사려! 뭐야. 그러고 보니까 네. 진짜 음이 같다. 예, 네, 근데 그분이 원래 어떻게 이 톤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그래! 마이크가! 아, 얘기하실 때 이렇게 톤으로 네. 얘기하세요? 그러니까요. 여기 있어, 복조리. 오. 예. 오, 어머! 아, 복조리. 오, 진짜 복조리에요? 오, 직접. 오. 이거 구하려고 했는데 못 구해서. 제가 그 너튜브를 보면서 이렇게 땀한땀 종이로 접어봤습니다. 네, 너무 감사해요. 네, 이게 복을 확 그 가져다 준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네. 오늘 이 한 해 이 복조리에다 우리 이제 복을 담아보자고요. 하나에다가는 성공운, 아? 하나는 사랑을. 아, 너무 좋네요. 하나는 그래요. 미모라도 담아줘요. 아, 예, 예. 이미 담겨 있는데. 오! 넘칠까봐 그러지. 요요요, 뽀뽀뽀뽀. 역시 이렇게 약간 덕담을 주고받는 게 또 네. 설날의 또 매력이 아닌가 맞습니다. 싶은데 이렇게 서로 정을 기원하는 우리의 명절 설이죠. 또 설날 맞아서 유튜브 사진관에서 설날 안 살펴보면 섭섭하겠죠? 섭섭하지. 네. 그래서 오늘은 시대별 설날 풍경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아마 명절 맞아서 온 가족분들 TV 앞으로 모여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그때 그 시절 설 풍경 감상하면서 추억의 라떼 토크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떠나볼까요? VCR 스타트! 신라시대 때부터 설날을 명절로 기념해서 여러 세식 풍속을 즐기곤 했는데요. 뭐 널뛰기, 떡방아 찍기 저런 것들이 다 옛날에는 설에 즐겨 했던 건데. 맞아요. 그렇다면 60년대 설 풍경은 어땠을지 과거 뉴스를 한번 만나보시죠. 음력설 풍경. 2월 15일은 음력설입니다. 거의 모든 한국 사람들이 대대로 내려오는 그들의 풍습에 따라서 이 날을 큰 명절로 여기고 반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 옛날 우리 시골 풍경이다, 진짜. 부산에 있는 우리 카메라맨이 몇몇 설 풍경을 잡으러 나갔는데 많은 사람들은 설 치레를 했으며 특히 어린이들은 어여쁜 꽃가옷을 입었습니다. 오, 잘 진짜 예치신다. 놀이기구 수준 아닌가요? 왕복동 거리의 노점은 물건 사는 사람들로 복잡됐으며 극장은 명절의 관람객들로서 들끓었습니다. 야, 우와. 진짜 명절 분위기네요. 저 때부터 설 극장가가 핫했네요. 맞아요. 요즘에도 설이면요 극장 가가지고 보면은 가족 영화들이 개봉을 많이 했잖아요. 아, 맞아요. 저 때도 똑같네요.
상점 입구에는 술병이 준비하게 놓여 있었고 어떤 집 식구들은 부전동 공동묘지에 있는 조상들의 묘를 참배하러 갔습니다. 자, 이어서 80년대 설 풍경의 모습도 만나보시죠. 오, 상모 놀기. 올해 처음 공휴일로 지정된 음력 정월 초하루 민속의 날. 돌아가신 조상을 기리는 차례와 살아계신 우드어른을 공경하는 세배를 올리는 가운데 농악을 앞세운 가장 행렬 등 갖가지 민속놀이가 펼쳐졌습니다. 외국인의 눈에는 참 신기할 거예요. 저런 예, 모습들이. 그렇죠. 그렇죠? 연날리기는 남성들의 기상을 하늘에 펼치는 정월의 세시 민속놀이로서 한국의 연은 약 70여 종에 이릅니다.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는 팽이치기와 제기차기 등 여러 가지 민속놀이로 명절을 더욱 흥겹게 했습니다. 동네에서는 깔창으로 많이 했어요. 아, 이렇게? 네, 신발 깔창으로. 우와. 추억 속에 살아있는 우리의 전통, 그것을 오늘의 무대로 끌어내어 민족의 축제로 승화시키는 계기가 바로 처음 맞는 민속의 날일 것입니다. 근데 전통적으로 이 음력 1월 1일이 설날인데 언제부터 양력 음력 설을 다 챙기게 된 건가요? 아, 또 말씀드리자면 여기도 좀 아픈 역사가 있어요. 네, 어떤 역사인가요? 이 신정하고 구정을 나누기 시작한 게 바로 일제강점기 때부터였는데 어떻게 보면 일본이 우리나라의 그 문화 같은 것들을 말살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면서 우리가 원래 설날로 세고 있던 그것을 이제 옛날 거다, 구정 이렇게 이름 붙이고 본인들이 세고 있던 1월 1일을 신정, 어떻게 보면 이게 오, 더 새롭다, 더 좋은 거야 막 이러면서 강요를 한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 구정을 음력 설이라고 부르면서 계속해서 기념해 왔다고 합니다. 네, 아니 몰랐던 사실이지만 네. 알고 나니까 더 자랑스럽네요. 왜냐하면 우리의 전통을 지켜낸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거의 대부분 구정을 세고 세뱃돈 구정해 줍니다. 그쵸, 맞아요, 그쵸, 그쵸. 네, 설날이 줘요. 맞아요. 1월 1일 날 나 줄 줄 알고 두 번 줄 줄 알고 안 주시더라고. 네. 그래서 아 이게 더 큰 명절이구나를 알았죠. 네. 맞아요. 신정 구정 이제 안 쓰겠습니다. 그렇죠. 그 말 자체가 약간 죄스러워. 이제 그쵸. 몰랐으면은 어쩔 수 없는데 이제 아니까 우리는. 맞아요. 알면서 쓰면 안 되잖아요. 맞아, 맞아. 그죠? 새해 첫날 좋은 날 되고요. 맞아. 새해 첫날에 세뱃돈 많이 받아요. 정답.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아니 실제로 1989년에는 설날이 드디어 제 이름을 찾게 됐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한 뉴스도 있거든요. 바로 만나보시죠. 양력설에 밀려 구정 또는 민속의 날로 불려오던 설날이 92년 만에 그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아, 92년 만에 설날이 이름을 찾았네요. 그렇죠. 사흘 동안의 연휴가 됨에 따라 차례 음식과 놋그릇, 한복 가게 등이 활기를 띠었다. 저희 시골집에서 아직도 저 제기들 꺼내서 설날 아침에 다 땄거든요. 저도 나무로 된 거. 맞아, 나무로 된 거. 우리 고유의 전통 한복을 어린이들에게 입혀서 민족의 긍지를 살리고 있는 강원도 횡성군 서원면 서원국민학교. 어린이와 교사들이 매주 토요일을 한복 입는 날로 정해 한복 차림으로 등교합니다. 아, 저렇게 한복 입고 학교 가면은 또 설날 분위기도 더 많이 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린이들에게 데님을 메워주며 한복 입는 법을 가르칠 때 교사들은 보람과 긍지를 갖게 된다면서 앞으로 한복 입고와 예절 교육을 계속해 어린이들에게 한국인의 뿌리를 확인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왼손을 위로. 왼손을 위로. 제사할 때는 오른손을 위로. 아, 그걸 거예요? 맞아요. 남녀가 다르지 않나요? 네. 그거 이따가 제가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저 지금 헷갈려요. 네. 자, 이렇게 1989년부터는요. 설이라는 이름을 찾게 됐고 또 3일간의 연휴도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의 명절을 제대로 되찾은 지 불과 30여 년밖에 안 된 건데요. 어렵게 되찾은 만큼 잘 지켜나가는 것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할 텐데요. 혹시 세 분은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제대로 세배하는 법 알고 계신가요? 나 그냥 아까 그냥 얘기 안 한 척했는데 바로 이렇게 찝을 줄 몰랐어. 그러니까 이걸 얼마나 아까 신났겠어.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근질근질했다고요. 역시 아나운서 아니랄까봐.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건가? 아니야, 마음을 담아서 하면 다 되는 거. 마음을 담아서. 그럼요. 그거는 너무 그 약간 아부할 때 넙죽넙죽이고 이렇게 이렇게 아니야, 올리면 이제 미신이고 또 사입이고. 물론 진심을 담으면 좋겠지만요. 세배는 우리의 소중한 전통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겠죠. 뉴스와 함께 설 예법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뭐야, 본인도 모르죠? 뉴스로 알려드릴게요. 다 같이 배우네. 아우, 곱다. 설날을 맞이해서 한복을 잘 입는 법도 중요하지만
세배를 드리는 예법 또한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른손 위에 은손을 올리시고 손을 수평으로 하신 다음 허리를 구부리시고 여자분들은 그러네, 남자와 여자가 그러네. 이마에 수평으로 팔을 드신 다음 왼발과 오른발을 꿇으시고 엉덩이를 깊숙이 밀면서 앉으시며 예를 갖추시면 됩니다. YTN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게 진짜 정성이 들어갔기 때문에 맞아요. 받는 사람도 약간 경건해지잖아요. 맞아요. 그래, 너희들도 행복하고 오래오래 건강하거라. 네, 할아버지. 아까 절했으니까 용돈 주세요. 너 아까 절하고 지금 또 하면 두 번 하고 나 죽는다는 거야? 그래서 안 했습니다. 대본에 써 있었는데 일부러 안 했어요. 사실 이제는 좀 뭐 받기보다는 주는 게 더 익숙한 나이가 됐습니다. 아유, 이런 날이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어요. 아, 그러니까요. 아니, 어떻게 어렸을 때 세뱃돈 다들 모아서 좀 뭐 좀 하셨나요? 세뱃돈을 저는 근데 어머니보다는 제가 챙겼어요. 저. 오, 야무지다. 어렸을 때부터 약간 내 거에 대한 소유욕이 좀 강했기 때문에. 왜 살림력이 좋다고 하는지 알겠네. 그러니까요. 네. 야무졌네. 어렸을 때. 야무졌죠. 다 내 거 사지나. 근데 사실 뭐 이게 받는 입장이 있다면 또 네. 저는 이제 얼마 전부터 계속 주는 입장이거든요. 오, 그렇네요. 사실 얼마를 줘야 할지 고민이에요. 근데 이게 돌고 돌고 돌다 보면 그 본인들에게 돌아오는 느낌도 있지만 그쵸. 이제 이렇게 뒤로 감는 친구가 있잖아요. 이제 그 부모님은 어떡하나. 어머니 나간 건 있는데 회수가 안 돼. 맞지? 저는 이제 약간 작은 돈을. 네네. 본전치기 안 되는 스타일. 본전치기 안 되는 스타일. 저 같은 스타일 조심하세요. 약간 뒷주머니 차고 있는 그 조카들은 네. 적당히 줘야 돼. 저는 진짜 1,000원짜리부터 받기 시작해가지고 진짜 5,000원 받을 때도 되게 행복이었는데 요즘에는 진짜 애들이 다 큰 거 한 장을 받으라고요. 아, 그렇지. 어떤 큰 거 한 장인지 알죠? 5만 원? 예. 만 원이 아니고 5만 원이야? 요즘에는 그래요. 진짜 이게 어설프게 만 원짜리 한 장 줬다가 애기이래요, 표정이. 아, 진짜? 네, 그래서 이제 기준이 있어야 돼. 중학생 이상, 뭐, 고학년들은 5만 원. 좀 저학년들은 1, 2만 원. 이거 정해줘야겠다. 이게 진짜 허리 끊어지다니까. 3배 한 번 다니잖아요. 50에서 100만 원이 들어요. 아, 그렇네. 한 명한테는 5만 원이지만 10명한테 좀 50만 그럼요. 원이잖아. 예. 그래서 이거를 법으로 정할 수는 없으니까 사실 남들하고 좀 차이가 안 느껴지게 일반적으로 주는 만큼만 주는 게 제일 좋거든요. 얼마나 주는지 관련 뉴스를 만나보시죠. 아, 있어요 그런 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설에는 역시 세뱃돈 받는 재미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럼 아이들은 얼마를 받고 싶어 할까? 초등학생 2,100여 명을 설문조사했더니 37%가 20만 원 이상을 받고 싶다고 초등학생이? 답했습니다. 아, 다 합쳐서? 10만 원에서 20만 원은 23%, 5만 원에서 10만 원은 19%였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실제로 받은 금액은 이보다 낮았습니다. 평균 세뱃돈 총액은 15만 6천 원 선으로 나와 희망 금액보다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낮았습니다. 어른들도 아이들의 희망 금액보다는 적게 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초등학생 이하와 중고등학생에게는 만 원에서 3만 원을 줄 거란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하지만 초등학생 이하에겐 5천 원이 적절하단 답변이 15%, 중고등학생에겐 4만 원에서 9만 원이 적절하단 답변이 35%나 차지했습니다. 대학생부터는 금액이 크게 늘어 4만 원에서 9만 원이 41%, 10만 원이 27%였습니다. 다만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에겐 안 줘도 된다는 답변도 17%로 꽤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아, 근데 사실 저건 2016년도 기사예요. 요즘은 또 달라졌을 거 아닙니까? 와, 네. 저거보다 더 오른 거네요. 그러면 오르겠네요. 이 최근 세뱃돈 시세는 얼마가 될지 참 궁금하실 텐데요. 2020년에 세뱃돈을 받는 초등학생과 또 세뱃돈을 주는 어른들에게 물었더니요. 적정한 세뱃돈 금액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궁금해. 차이가 꽤 났는데요. 먼저 어른이 생각하는 적정 세뱃돈은 만 원. 이라고 답하는 사람이 한 20년 동안 안 변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20년이 뭐야? 30년이라니까. 야, 30년은 너무 야, 그렇지. 30년이지. 내가 네. 초등학교 때는 아, 그럼 제일 순회자시네요.
그때 5천 원 받다 중학생 때 만 원 받은 거니까. 그러니까 만 원이라고 답한 사람이 43%, 거의 절반 가까이 수준이 됐고요. 또 초등학생이 생각하는 적정 세뱃돈, 난 이 정도 받아야 돼 라고 생각하는 5만 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21%였다고 합니다. 차이가 크다. 네, 또 3만 원은 20%, 심지어 6%의 초등학생은 적정 세뱃돈은 10만 원은 받아야 된다. 통이 크네. 자, 저런 친구들이 말이죠. 한탕주의입니다. 너네 이제 그러다 큰일 나는 거야. 기대한 네. 것보다 적게 받잖아. 그러면 더 불행해져. 차라리 만 원이라고 생각을 해봐. 그리고 2, 3만 원 받아봐. 행복하다니까? 그래. 행복 전. 너무 흥분하셨네. 쉐이킷. 예. 쉐이킷. 섞어라. 아니, 한 사람당 10만 원이면 가족, 어른분들 꽤 계실 텐데, 그러면 한 100만 원을 딱 얻겠다, 이거네. 그쵸. 야, 너는 그거 세금 내야 돼. 아, 근데 그 세뱃돈 문화가 혹시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아세요? 글쎄요. 문화. 그 생각은 안 해봤네. 맞아, 맞아. 궁금하다. 요것도 꽤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바로 만나보시죠. 1926년 2월 14일, 음력으로 1월 2일 신문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절값을 주지 말라는 이 사설을 보면 당시 집집마다 세배를 다니고 돈을 받던 풍습이 자세히 기록돼 있습니다. 거의 100년 전이에요. 우와. 1907년 대한매일신보에는 9살 어린이가 세배하고 얻은 돈을 국채보상운동에 냈다는 기사도 실려 있습니다. 9살 어린이가? 언제부터 세배를 하고 돈을 받았는지 의견은 분분하지만 꽤 오래된 전통인 건 분명합니다. 6.25 전쟁을 지나고 세뱃돈 풍습은 다시 퍼집니다. 전란 중에도 설은 어김없이 찾아왔다. 시대마다 화폐 단위는 달랐지만 모두가 가난하던 시절 어린이들에게는 제법 큰 돈이었습니다. 이제 어른들한테 이제 세배를 가면은 세뱃돈을 주시는데 그때는 그 세뱃돈 주는 게 참 큰 돈이었거든요. 그 이제 그걸 모아갖고 학용품도 사고 이제 뭐 때에 따라 뭐 이제 사탕 같은 것도 사 먹기도 하고. 지금은 주시는 입장이겠지만 저분도 언젠가는 받았었을 테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주로 현금으로 주던 세뱃돈도 다양해졌습니다. 각국 화폐를 모은 상품이나 이자를 더 얹어준다는 통장에 이어 이제는 모바일 세뱃돈이 등장했습니다. 네? 모바일? 정없다, 정없어. 상대방 전화번호만 알면 윗사람에게나 아랫사람에게나 쉽게 마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오, 20만 원은 정 있네, 정 있다. 정 있다. 이분은 크신 분입니다. 저의 엄마로 모시겠습니다. 엄마? 엄마 그걸로 마트에서 장 보세요. 그래, 잘 쓸게. 예전 같았으면 이렇게 지갑에서 직접 돈을 뽑아서 줘야 되니까 좀 부담스럽기도 했는데 어플로 주니까 금액도 제가 마음대로 선택해 줄 수 있고 동생들도 모바일로 받으면 훨씬 신기해하고 좋아해서. 세뱃돈을 꼭 현금보다 상품권이나 기프티콘으로 주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이런 세태를 반영합니다. 시대에 따라 세뱃돈을 주는 방식과 액수는 조금씩 다르지만 새해를 맞아 건강과 행복을 바라는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이쯤 되면 생각나는 게 있죠. 맞아. 아니 그러면 코인으로는 안 주나? 준다고 합니다. 너무 좋다. 요즘에 실제로 코인이라던가 아니면 주식으로 세뱃돈을 주는 그런 분들도 계시다 그래요. 나도 그야말로 진짜? 정말 뭐 핀테크와 전통 문화의 조합이 아닌가. 세배 좀 많이 다녀봐야겠다. 잘 사시는 형님들 집으로 그치. 인사 좀 다녀야겠어요. 그러니까요. 아유, 고생했다 올 안에 그 비트코인 하나 던질 줄 어떻게 알아요? 와, 모르는 하나 척하고, 던지면은 모르는 척하고 한 개 달라고 그래. 저도 말고 덜도 말고 한 개만 주세요. 아니 한 푼만 줍시오. 한 푼만. 아이 비트코인 한 푼만 줍시오. 한 개만 주셔도 돼요. 한 백화점의 격식을 맞춰 꾸며놓은 전통 차례상 모형입니다. 육포의 큼직한 굴비까지 푸짐하게 차려졌지만 보는 주부들의 머릿속엔 일거리가 먼저 떠오릅니다. 며느리 저 혼자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이랑 저랑 계속 부엌에 있어야죠. 아유,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후유증이 심하죠. 자, 그래서 명절만 지나면 홈쇼핑에서 고가의 제품들이 그렇게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어머. 포상해달래 거지. 아, 그치. 나 너네 집에 가서 난 정말 열심히 일했으니까 나한테 뭔가를 내놔. 예. 분명히 어디서 보고 얘기하신 것처럼 되게 자연스러웠는데. 아니, 명품 가방 뭐 이제 좀 예. 맞아요. 뭐 코트 같은 거. 스트레스 풀어야죠. 어디든. 맞아요. 최근 설문 조사를 보면 가정주부 절반 이상이 설이 즐겁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차례상 준비와 손님 접대로 주부들은 설 연휴 내내 부엌에서 벗어나질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즐거워야 할 명절이 고통으로 다가오는 주부들을 위해 시민단체에서는 먼저 지나친 허례를 벌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가족이기 때문에 그 집 식구 이렇게 딱딱 나눠줄 것만큼만 해요. 많은 종류의 음식보다는 정성이 깃든 음식으로 간소하게 차리면
그만큼 수고를 덜고 낭비도 막을 수 있습니다. 또 음식 장만과 설거지 등 끊임없이 이어지는 일거리를 남자들도 함께 나눌 것을 제안합니다. 아, 같이 해야죠, 당연히. 예전부터 해왔던 것이니까 계속한다 이런 생각에서 좀 벗어나서 여자들도 명절 때 같이 즐길 수 있어야 한다 이 생각을 가지고 함께 좀 해나갔으면 좋겠고. 음식의 가짓수나 양은 줄더라도 정성이 가득 담긴 차례상은 조상은 물론 모든 가족들에게 기쁨을 줄 것입니다. 아, 사실 설 명절 음식 마련에 대한 고민도 요즘에 많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 맞아. 딱 필요한 만큼만 합리적으로 구입하는 그런 가정도 많이 늘었기 때문이죠. 네. 설 대목을 맞은 대형 슈퍼의 제사 음식 코너가 인기입니다. 나물과 전 등 손이 많이 가는 제사 음식을 필요한 만큼만 사다가 차례상에 올리는 주부들이 늘고 그래. 있습니다. 이게 현실적이에요. 맞벌이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이렇게 사서 하면 너무너무 편하죠. 제사 음식을 만드는 손길들이 분주합니다. 문을 연 지 3년째인 이 제사 음식 전문업체는 이제 명절 때마다 주문을 하는 단골 고객들만도 상당합니다. 사실 또 저렇게 사서 먹는 것도 맛있어요. 너무 맛있죠. 네. 훨씬 맛있어요. 그렇지, 그렇지. 아, 엄마들은 더 맛있지. 8-9인용 가족을 위한 차례상의 가격은 18만 원. 설날 아침이나 전날 배달받은 음식을 바로 상에 올리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지역마다 차례 음식 스타일이 다 다르잖아요. 네. 맞아요. 저걸 또 어떻게 맞출까? 뭐 전라도식, 경상도식, 경기도식, 뭐 나물을 많이 쓰든지 그 해물을 많이 쓰든지 요걸 맞춤 형태로 해서 그 집안에 맞게끔 그 집안 풍속에 맞게끔 그 주문 제작을 이야. 하고 있습니다. 진짜 좋다. 맞춤형. 차례상 맞춤 서비스는 바쁜 시대를 사는 주부들의 명절 스트레스를 덜어주는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가족, 뭐 친척 이렇게 모이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많이 음식을 차리면 그게 낭비가 될 수도 있는데 저렇게 이제 시대에 맞춰서 스마트하게 준비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 음식 살펴보니까 이번에는 또 그 풍속도 좀 시대에 따라서 많이 달라졌는데 그 네. 모습이 보고 싶어지네요. 90년대부터는 명절을 이용해서 여행을 떠나는 여행객 수가 매년 늘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관광 목적으로 출국한 내국인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3배나 늘어난 8만 6천 명이었습니다. 해외 여행객의 폭증세는 싱가포르와 태국, 홍콩 등 한국인들이 즐겨 찾아온 동남아 지역에서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금년 구정은 근거리 위주로 준비를 많이 했고요. 홍콩, 대만, 괌, 사이판,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이렇게 해서 준비를 많이 했고 이미 예약이 끝난 상태고요. 전년에 비해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는 편입니다. 야, 진짜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저렇게 그 명절에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렇죠. 끊임없이 나왔던 뉴스가 뭐냐면 올해 설에는 해외로 빠져나가는 뭐 관광객들이 뭐 봤죠? 맞아요. 국자들이 맞아. 뭐 10만 명, 20만 명, 3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막 이런. 그래서 늘 이제 공항 가가지고 길게 서 있는 그 줄 모습 찍어서 네. 오잖아요. 맞아요. 항공사들은 기존 정기 운항편 외에 특별기까지 대거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번 설 연휴 기간에 많은 내외 국민들이 동남아 구간을 선호하고 계시고요. 이미 방콕, 사이판 구간은 이미 오래전에 마감이 끝난 상태입니다. 아니 코로나 때문에 이제 또 해외여행을 못 가는 건 물론이고 보고 싶은 가족들도 이제 소수로만 모이게 되니까 거의 못 만나잖아요. 맞아요. 너무 아쉬워요. 맞습니다. 몇 년째 지금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겪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인지 가족과 친척들과 함께하지 못한 설 명절을 몇 년째 지금 보내고 있는데 네. 안타깝게도 올 설 명절조차 함께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네. 코로나19 이후에 달라진 설 풍경도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여행 가방과 보따리를 들고 서울에 도착한 귀경객들. 긴 연휴에도 5인 이상 모임 금지 등 방역 수칙을 지키느라 친척들은 보지 못한 탓에 아쉬움이 큽니다. 친척들도 보통 행사 때마다 만나는데 이제 길어지니까 코로나가 오랫동안 못 보는 거죠, 친척들. 무엇보다 감염병 사태는 1년 새 귀경 풍속도 마저 바꿔놨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긴 줄이 이어졌던 매표소. 이제는 각자 마스크는 물론이고 매표원과 손님 사이 가격까지. 저 진짜 한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역도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차던 귀경객들 대신 방역 분위기만 남았습니다. 조심스러운 마음에 일부만 썼던 마스크는 1년 새 모든 사람에게 필수품이 됐습니다. 역사를 오가려면 곳곳에 설치된 열화상 카메라로 체온도 재봅니다. 아, 진짜 달라졌다 풍경이.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19 1년. 내년에는 한데 모여 밥도 먹고 마스크 없이 사람들이 북적이는 곳도 가보길 기원하며 연휴를 마무리합니다. 야, 정말 저 때만 해도
금세 다시 원래 일상으로 돌아갈 줄 알고 내 말이요. 좀만 우리 다 같이 지키면 되겠지 했는데 이게 1년이 넘었어. 아, 맞아요. 너무 답답해. 아니 그리고 매년 이제 친척들을 만나다 보니까 사실 그런 만남이 소중한지 몰랐거든요. 몰랐어요. 그래서 만나면서 막 취직은 언제 하니? 잔소리 잔소리. 남자친구는 언제 만나니? 그래서 그게 사실 저는 약간 스트레스가 되기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뵙지를 못하니까 그 시절이 너무 그립네요. 그러니까. 내년 설에는 해돋이를 꼭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무데도 못 보고 그냥 집에만 있었어서 내년에는 꼭 해돋이를 보고 싶습니다. 해돋이 보고 싶다. 그러니까요. 너무 보고 싶다. 얼른 이게 다 종식돼서. 아니, 했던 거 아니에요? 자, 소원 비세요. 다 네. 모여서 소원 비세요. 네. 이렇게. 아, 이렇게 유튜브 사진관에서 이번에 시대별 설 풍경을 한번 살펴봤는데 그때 그 시절 추억의 영상으로 시작해서 최근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약간은 암울한 설 풍경 모습까지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봤습니다. 하루빨리 좀 이 긴 터널을 지나서 좀 밝은 명절 우리가 좀 만나볼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 뭐 이번 설날까지만 이렇지 않을까요? 네, 네. 추석 때는 우리가 또 가족들도 만나고 직접 마스크도 벗고 맞아. 이런 날 꼭 오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네. 다 같이 그때까지 건강하게 행복하게 또 새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튜브 사진관이었습니다. 뉴스의 바다를 끝없이 떠다니는 본격 뉴스 예능 유튜브. 오늘의 항해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한 주 동안 유튜브 타고 신나게 돌아다니면서 더 재밌는 이야기 많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두둑한 세뱃돈처럼 기분 좋아지는 추억의 복주머니 유튜브 사진관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도 꼭 놀러 오실 거죠? 우리는 뉴튜브!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행복한 새해 보내세요. 2022년 되세요. 이 방송 보시는 그 부자 나으리 그 비트코인 하나만 던져주십시오. 저희가 회식을 한 번도 못했습니다요. 여기만 예. 진짜 우리 나눠쓰겠습니다. 주시면 다 같이 한번 예 한번 회식하겠습니다. 예 비트코인 없으니까 꺼지라고요. 정말 프랑스 파리에 에펠탑이 없다면 안고 없는 찐빵 뭐 이런 느낌이 아닐까요? 맞죠. 뭐 조혜진 아나운서가 없는 YTN 같은 느낌. 감사합니다. 다시 웃어봐요. 굉장히 만족스럽네요. 아주 좋아하니까 저도 네. 좋네요. 아유 고생했다 올 한해 그 비트코인 하나 던질 줄 어떻게 알아요? 와 하나 던지면 모르는 척하고 한 개 달라고 그래. 저도 말고 덜도 말고 한 개만 주세요. 아니 한 푼만 줍시오. 한 푼만. 아 비트코인 한 푼만 줍시오. 한 개만 주셔도 돼요.